뻔한 빌라. 외모가 무슨 말이냐면 외. 보통 한국말에 외면 루아르예요, 루아르. 모 번뚝. 멘토로 모양. 모양 모. 번뚝 디 루아르. Memo. Penampilannya sangat sangat menarik gitu, sangat rapi berarti.외모가 아주 깔끔해요. 그 바사코골의 아슬리냐 생김새. Itu Wemo tuh sebenarnya. 외모. 생김새가 아주 깔끔해요. 외모가 아주 깔끔해요. 생김새 무슨 생김? 생김새. 생김새. 여기 또. 자, 한번 봅시다. 머리, 외모 묘사 관련 어휘, 묘사, 디스크립시. 알겠죠? 묘사하다. 요새 그 데스크립시. 문 디스크립시깐 묘사하다. Kalau kata kerja atau kata sifat yang pakai hada itu nggak susah ya, Sonsing, ini mempelajarinya ya. Nene.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단발 머리, 파마 머리, 생머리. 그렇죠. 그래서 긴 머리, 남부반장. 그죠? 긴 머리, 짧은 머리, 남부밴드, 단발머리. 단발머리, 단발머리. 이런 머리, 단발머리. 그 다음에 파마머리. 파마머리,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리팅. 네, 생머리, 람붓, 여기서 룰루스인데, 원래 생이란 말은 아슬리란 말이야, 아슬리. 생. 원래 생. 아슬리, 오리지널. 자, 생머리 그러면 그냥 람붓 이렇게, 룰루스, 우루루스. 이런 머리. 한번 어이지는 그때. 람붓 우루루스야. 그래서, 긴 생머리, 짧은, 생머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긴 생머리, 짧은 생머리. 알겠죠? 자,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체격. 자, 뚜부. 번뚝 뚜부냐? 체격. 체격. 읽어 체격. 보세요. 날씬하다. 모통이다. 뚱뚱하다. 통통하다. 똥똥하다. 똥똥이 아니고 통통. 통, 어이, 통통하다. 통통하다. 저 똥똥. 날씬하다. 그럼 랑싱. 아, 날씬하다. 네. 랑싱. 까빠고, 뚱뚱해. 그죠? 날씬하다. 학교에 그 학생들 보면 다 날씬하죠? 한국 그 학생들 보면. 네. 그죠? 이대 학생들 아주 예쁘잖아요. 그죠? 아, 이대 학생이 아 예쁘고 날씬해요. 그렇죠. 이대 학생들 아주 예쁘고 날씬해요. 그죠? 그 날씬하다. 근데 보통이다. 비아사 사자. 보통이다. 통통하다 그러면 아가 그물, 아가. Ada agaknya. Kalau yang gemuk banget gitu.그럼 뭐 뚱뚱하다. Oh,
뚱뚱하다 하다 그윽 Beda둥글. ya. Beda O dengan U ya.네. Pentingnya통통하다 agak.뚱뚱하다. Oh, kalau yang itu pakai T ya, Sonseng Nim. Yang gemuk.네, 여기 통통, 여기는 떼. 여기는 떼하. 통통하다, 뚱뚱하다. 뚱뚱 그 다음에 마르다, 랑싱, 꾸루스, 아, 마르다. 날씬하다, 랑싱, 꾸루스,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 날씬하다, 보통이다, 통통하다, 뚱뚱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Kalau anu tubuhnya itu tinggi, pendek gitu. Kalau tinggi, thin. Ma, 여기 없구나. 자, 띵기 키가 크다. Oh, tinggi itu giga kedai ya.키가 작다. Saya kira giga kedai itu kan besar. Besar, Kirain besar tinggi gitu. So. kerucut. Kalau tinggi kurus, apa Sunseng Nim?마르고 키가 크다. Oh, tetap giga kedai itu tetap dipakai ya? kerucut. Oke.마르고 키가 크다. 뭐 유진 씨는 마르고 키가 커요. Apalagi ya tentang kucing.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마르다, 날씬하다, 보통이다, 통통하다, 뚱뚱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무슨 문은 편이에요. 이랬어요. 편이에요. 아빠 선생님 표현이 편이에요? 루마얀. itu dari segi penampilannya.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랐어요. 그러면 꾸르스 또라루 스차라 랑숭냐 엑스프레시냐 마른 편이에요. 또르마수 꾸르스 날씬한 편이에요. 루마얀 코스. 루마얀 꾸르스 보통인 편이에요. 통통한 편이에요. 뚱뚱한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마야, 뭐 떨어마수. Kalau wah sangat gemuk. Berarti nomu tungtungeyo. 굉장히 뚱뚱해요. 그러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자, TCC 남편은 뭐 남편은 뭐 체격이 어때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디야 보통이다. 보통이다 그러면 보통이에요 해도 되지만 보통이에요도 하지만 보통인 편이에요. 이게 더 좋죠. 보통인 보통인 편이에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다 쓰당. 보통인 편이에요. Jadi nggak tinggi, nggak gemuk, nggak terlalu pendek juga, nggak terlalu kurus juga, gitu그렇죠. 선생님.뭐 라따라따 그렇죠. Iya. 쓰당. 보통인 편이에요. 뭐 저희 어머니는 좀 통통한 편이에요. 통통해요?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하고 통통한 편이에요. 뭐제 아내는 날씬한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날씬 편이에요. 날씬 한 편. 날씬 한 날씬한 편이에요. 편이에요. 그래서 편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많이 써요. 루마얀. 맛있어? 네, 맛있는 편이에요. 루마야에나.
Alkitab. lumayan mengerti, itu juga아, pakai itu. 로마야 멍멍어르띠. 뭐 그냥 그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좀 그게 편이에요. 그러니까 루마야는 물론 이제 뭐 편이에도란 이 편이에요도 있지만 뭐 제법도 있고 뭐 그럭저럭도 있고 뜻이 몇개더 있어요. 알겠죠? 따르란 또시 또 하시냐? 자, 다음 모습 이제 모습 여기 나오죠. 바나 빌란 번뚝 번뚝 모습 한번 읽어보세요. 모습 itu lebih ke bentuknya. Nah, kan penampilan tadi kan Wimo sebenarnya. Wemo. Wimo.자, Kalau Wemo는 모습 itu hanya untuk orang, manusia.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외모. 알겠죠? 근데 모습은 운뚝 스무아. 마누시아, 혜완, 뭐, 바랑바랑 스무아냐, 모습. 또는 모양이라도, 모양. 아빠 모습 선생님. 아따 모양. 모습 atau 모양. 인도네시아의 네네 모양 할때그 모양. 모습 모양.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잘생 귀엽다. 멋있다. 예쁘다. 귀엽다. 달다. 담다. 어, 예, 디바차 M-nya 야. 담다. 담다 미립. 그래서 잘생겼다. 어유, 땀빵, 그래, 간등. 그죠? 멋있다. 예쁘다, 짠띠. 귀엽다, 담다. 근데 이제 잘생겼다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예쁘다는 여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면 이상해요. 남자한테 짠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남자한테 잘생겼다, 여자한테 예쁘다. 그래서 아요 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요 어요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읍니다 씁니다. 잘생겼습니다. 꼈습니다. 멋있다. 아요 어요 멋있어요. 읍니다 씁니다. 멋있습니다. 예쁘다. 아요 어요 예뻐요. 읍니다 씁니다. 예쁩니다. 그렇지, 예쁩니다가 되겠죠? 귀엽다. 아요어요.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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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니다 씁니다. 귀엽습니다. 그쵸, 담다. 아요어요. 닮아요. 자, 닮아요. 읍니다 씁니다. 닮습니다. 닮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생겼다처럼, 자, 잘생겼다는 뭐예요? 람빠오죠, 람빠오. 잘생겼다니까, 람빠오죠? 보통 닮다도 람빠오로 써요, 보통. 닮았어요. 그렇죠,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뭐 우리 아들하고 아빠는 닮았어요. 그나마 그 이제 디람보 야 선생님. 다리 쓰자 그 말인 쓰자 라이르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람빠오로 많이 보통 람빠오로 써요.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뭐 우리 아들은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들은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뭐가 외모가 아니면 성격이? 어떤 게 닮아? 뭐 그두냐 두 아마 선생님.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다 얼마 엄마 닮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엄마 닮아서 좋아요. 응? 스낭. 그래. 그래도 그냥 안 하세요. 방금 그래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색깔 봅시다. 이제 색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많이 쓰니까, 색깔. 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색깔이 굉장히 어려워요. 색깔이. 왜냐하면, 칼로티 바사 인도네시아 칼로 메라 하나 메라 하자야. 그죠? 타피티 코레아 메라 빨간색. 빨간색, 적색, 붉은색, 아다 바냐, 꼬사 까따냐. 거기도 아주 많아요, 엑스프레시가.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apakah itu tergantung dengan tingkat kecerahan merahnya atau네. memang istilahnya sinonim? 아다 시노님, 아다 주가 띵깠냐. 어, 두아두아. itu. 자, Oke. Alganset. Noransek. Paransek. Kayansek. Saya ingat lagunya anak saya. Itu gini. kreo. Kamansek. Kamansek itu hitam, tapi ada juga apa sensenin? Satu lagi tuh. Komensek ya. Ya, 검은색. Noksek. Kalsek. 갈색. 자, 그럼 빨간색이면 이게 이제 이건 아슬리예요, 아슬리. 신호면은 적색이에요, 적색. 그다음에 Anak-anak노란색도 diajarin apa, Sunsingling?네? Anak-anak diajarin yang asli apa yang Sino biasanya? dua-duanya. Oh, gitu. Da bewoyo. 빨간색, 적색. 노란색, 황색. 파란색은 푸른색도 있어요. 아슬리냐? 푸른색. 푸른색, 하늘색. 나이야 끝났다. 그 다음에 신호냐? 청색. 파란색, 푸른색, 하늘색, 신호, 청색. 하얀색, 흰색. 신호냐, 백색. 흰색. 흰. 흰. 빨라빨라냐, 흰. 어, 브라운. 흰색. 하얀색, 흰색. 까만색, 검은색, 신호냐, 흑색. 검은색. 까만색, 검은색, 흑색. 그다음에 녹색, 초록색. 나이야, 초록색 yang ada di lagu itu. 초록색을 더 많이 써요. 녹색보다는 초록색을 더 많이 써요. 초록색.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파란색이라고도 해요. 파란색. Sama jadi biru juga? 이것도 파란색이라고도 해요. Oh, gitu. 우리 신호등 보면, 신호등. 신호등 뭐예요? 람프 메라, 신호등.
이렇게 색이 Nah, itu있잖아요. merah, kuning, 그렇지. 여기는 hijau. 이제 적색, 빨간색이라 적색 그래요. 적색, 적색. 여기 황색, 여기는 녹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파란색이라고 해요. 파란색. Nanti orang bingung itu hijau atau biru, Sonsen, kalau pakai paransep.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일 때 건너가세요. 파란색일 때 건너가세요. Nggak boleh nyebrang ya.파란색일 때 ketika warna biru, Oh, boleh boleh nyebrang. menyeberang. Silahkan nyebrang. Kok ada il? Paransek il.이일 때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그 다음에 리을 때 끄띠까. 직가 해도 돼요. 그래서 녹색을 파란색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끔. 네, 갈색. 갈색은 뜻딱 갈색. 뭐 초콜릿색. 초콜릿색. 뭐 그러기도 하지만 갈색을 써요. 갈색.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꼭 알아둬야 될게 연한, 진한. 연한, Oh iya,진한. muda tua. Muda가 아니라 무다. Muda tua. 연한, 진한. Yunhan Jinhan. Apakah Yunhan Jinhan juga bisa untuk misalnya nyebutin orang, oh udah tua, itu muda,아니요, orang kan muda. dalayo, kan dalayo. Hanyang Oh, untuk warna. untuk warna. Hanyang untuk warna. 사람은 달라요. 연한, 진한. 그래서 연한 빨간색, 진한 빨간색, 연한 노란색, 진한 노란색 다쓸수 Nah, 있어요. kan Yonan Palgansek itu pink kan sebenarnya.그렇죠. Terus kalau Jinan Palgansek jadi marun, ya enggak? Kalau marun apa sebenarnya?자,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색도, 그쵸, 핑크, 분홍색. Iya, tuh. Banyak분홍색. istilahnya ya.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진한, 그러면 이제 피색이라고 돼요. 피색. 피마르나 다라.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황색. 해가지고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주황색. 주황색 마르나 저룩, 그 뭡니까, 그 오렌지, 오렌예, 주황색. 해가지고 색깔들이 또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색깔, 아부아부, Iya, benar tuh.회색. Nanti ada lagi biru toska, hijau toska. Banyak ya, Sonsengnim ya. Kayak 보통 이제 연한하고 진한하고 같이 쓰면 돼요. 알겠죠? 연한 파랑, 진한 파란색, 연한 파란색. 연한 진한. 연한 진한. 하얀 거 아니죠, 야, 선생님? 하얀은 연한 하얀 그런 말은 없죠, 그죠? 뿌띠하냐, 뿌띠하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색을 또 뭐라 그러냐면 빨강이라고 그래요. 빨강. 맞아냐? 아니요. 아다 사톨라기 꼬사카타냐. 빨강, 오. 노랑, 파랑, 하양. Iya, itu ada di lagu. Jadi N-nya jadi H, jadi ngieng ya sensenya. Palgang sek, norang sek, parang sek, hayang sek.알겠죠? 황당자 동자 그 빨강 그러면 빨간색하고 같은 거예요. 빨간색 자동차, 빨강 자동차, 빨간 자동차 볼래. harus pakai N. N. 이 Harga N이 동자 뭐냐면 이 N은 양이에요, 양.
Iya, Dan iya. Jadi kalau untuk menyebutkan, mendeskripsikan benda, dia pakai yang ada N-nya ya, sampai ya. Palgan, ca, dong, ca.그래서 색깔도 잘 알아두시고 아주 많아요, 그죠? 익스프레시나 번역 스칼리아. 자, 그다음에 착탈 동사. 착탈이란 무슨 말이냐면 착탈, 착 뭐마까이, 탈 멀르빠스. 그러니까 이게 좀 인도네시아 외국 사람들한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는 스무하냐 머마까이 문고나까 답이 바사꼬레야 버르베다베다. 머마까이 디마나 디파기안 뚜부마나 갔다 꺼르자냐 버르베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입다. 응? 못다. 응? 신다, 쓰다, 기다. 그래서 입다, 벗다. Kenapa jadi T, 선생님? Karena ada 받침. 입다, 벗다, 신다. Jadi da kalau sebelumnya ada bacim dia jadi t ya. Bukan semuanya, bukan semua, tapi di sini ipta bon botta shinta. Bisa ipta 그러면 엄마가 봐주 ini untuk 봐주야. Ipta hanya baju ya. Kurucho. 뭐 옷을 입다, 바지를 입다, 치마를 입다. Maksudnya, anu ya, pakaian ya, Sunseng ini ya. Memakai pakaian. Pakai kerudung, ipta juga apa seta? Seta. 자, 오케이. 자, 일단은 하나씩 하나 satu per satu 하자 ya. 그다음에 벗다는 뭘 봐서 스무하냐? 알겠죠? 삼아, 그냥 봐서 인도네시아 벗다 뭘 봤어? 오케이. 그다음에 신다는 뭐마까이 디 까끼. 그렇게 신발을 신다, 구두를 신다, 양말을 신다. 신다. 알겠어. 뭐마까이 운뚝 깎기. 이게 신다예요. 스무하냐. 신발, 구두, 양말. 그러면 멀리 빠스 스파뚜 그러면 신발을 벗다. 구두를 벗다, 양말을 벗다. 스모아냐 비사. 알겠죠? 그 다음에 쓰다는 뭐냐면 이것도 문구나까 뭐마까인데 모자. 모자를 쓰다. 자, 보세요. 모자를 쓰다, 우산을 쓰다. 자, 히잡, 질밥. 카르나 디 카팔라 기두 선생님. 아니요, 안경 주가 비싸. 안경을 쓰다. 안경 쓰다. 왜 쓰다요? 쓰다 아다크 사마니아 아빠. 디 kepala 그냥 deh. 그 kepala. Di atas. Untuk menutupi. 그렇죠. Kalau mau menutupi sesuatu pakai 쓰다. 그래서 모자를 쓰다 menutupi kepala. 그죠? 우산을 쓰다 menutupi badan. 그렇죠? supaya bisa 멍힌다리 끝나 후잔. 히잡을 쓰다, 안경을 쓰다, 머누투피 맞다. 그래서 쓰다가 돼요. Banyak ya. Itu tapi menutupi yang terkait dengan pakai apa? Terkait dengan manusia. 그렇죠, 그렇죠.
Kalau menutupi barang dengan sesuatu덮다. itu menutupi juga.그렇죠. 덮다. 뭐 이불을 덮다. 추우니까 밤에 추우니까 이불 잘 덮고 자. 이불을 덮다. 이불도 선생님? 이불 뭐야, 이불. 이불. 밤에 뭐 덮고 자요? 밤에 뭐 덮어? 이불을 덥다. 덮다.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하얗게 덮었어요. 덮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눈 이또 살주. 그래서 살주 datang turun. 덮었어요. 살주, 머누투비, 온 세상, 두니아, 온 슬로루, 하얗게. 온 itu bukan datang ya, 선생님. 아, 온. 온, 북한 닷다. 온 슬로루. 세로로 라켓 인도네시아. 온. 세로로 드네요. 개 노니. 등을. 노니 온 세상을 하얗게. 하얗게 이따가 배울 거예요, 문법 할 때. 하얗게. 덮었어요.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Ini kalau salju menutup salju itu menutupi seluruh seluruh dunia dengan warna putih. 그렇죠. 알겠죠? 여기서 덮었어요. 이건 덮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불을 덮다, 눈이 덮다 할때 여기 덮다 쓰는 거고, 사람을 머누투비 바단 마누시야 그러면 쓰다. 선생님, 그 putihnya jadi hayah ya, 선생님. 네, 이따가 이제 문법에 나와요. 아다디 따따 바사야 난띠. 오케이. 그 다음에 끼다. 끼다는 이제 문근학관인데, 이거는 끼다는 자 사롱땅한. 사롱땅한 뭐예요? 장갑. 그렇죠, 장갑이죠. 까짜맞다. 가짜마다 안경. 찐찐. 링. 링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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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그러면 아다크 사만 추가야. 아빠. 네 땅은 엥가 아니죠, 아니야. 안경은 이제. 뭐 masukkan sesuatu. Memasukkan Masuk. sesuatu ke Ke benda ini. lubangnya. 그쵸? 자, 장갑, 아다, 루방. 그죠? 까짜맞다, 까짜맞다, 뒤안 따라
끝발라 사마 뜰리나 주가 아다 루방냐. 그렇죠? 찐찐 메마 아다 루방. 그 머마스카 수수와 또그 루방. 그래서 끼다예요, 끼다. Ini juga termasuk ke benda-benda selain terkait dengan manusia. Kalau kalau untuk benda-bendanya, boleh ki udara saya, ki udara. Ki udara, ki da, dua-duanya bisa ya. 뭐 장난감에 보면 뭐 이렇게 구멍에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끼우세요. 할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끼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다 비사 마누샤 주가 비사야. 사람한테도 쓸수 있고 물건에서도 쓸수 있어요. 자, 다음. 아주 많아요, 단어가. 아주 많아요. 자, 다음. 문법. 문법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워치다. 아까 이제 우리 아워치다 했잖아요. 아워치다. 아워치다. 문자디. 그다음 스마킹. 알겠죠? 깔로마 문얀붓. 깔로마우 문아따깐. 뽀루바 한야. 아오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뽀루반을 이야기할 깔로마 문질라스칸 뽀루바 한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뭐예요? 날씨가 좋아요. 쿠아차냐 딩엔. 그렇죠. 인스카랑. 그래서 꼰디시스카랑.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면 스마킨 딩엔. 그렇죠. 리비 딩인 다리바다 둘루 그말은 그 다리바다 말이 스카. 슬러스 menjadi 붙는다. lebih dingin. 그렇죠. 야, 스마킨 그죠. 알겠죠? 아오치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추하자냐 문자기 딩인 스마키 딩인 추하자냐 리비 딩인 다리바닥 끄마린 뭐 그쵸? 좋아졌어요. 자 한번 좀또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시 얼굴이 예뻐졌어요. 저는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데이비 씨 얼굴이 예뻐요 그러면 스카랑 잔띠 지금 말하는 거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러면 어머 얼굴이 방학 전보다 더 예뻐졌어요. 그쵸? 스마킹 잔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많이 더워졌어요. 스마킨 바나스 르비 바나스 다리바다 스블루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나온 기 때문에 물론 까르나죠. 까르나 기 때문에 자 까르나를 딱 생각하면 제일 많이 쓰는 까르나는 뭐냐면 아서 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 때문에가 있어요. 까르나 일단 이거 두개 먼저 알아두세요. 까르나 아서 어서 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서 어서도 물론 깠다 시팟 깠다 꺼르자
이것도 까따 시팟 까따 꺼르자 다쓸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합시다. 라서. 라서 까따 분다. 라서. 이라서 라서 까따 분다. 아까 전도요 선생님 가르나요 뭐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서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서. 인도가 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서 겨울이 싫어요. 너무 추워서 싫어요. 그죠? 까따 분다 이라서. 그 다음에 까따 운투 까따 싶어 삼아 까따 꺼르자냐 그냥 빨리빨리 디고 나깐 아서 어서. 알겠죠? 숫자라 끝을 루루한 그냥 빨리빨리 디고 나깐 아서 어서. 알겠죠? 그러면 기 때문에는 뭐냐? 기 때문에 이게 풍시냐, 아빠? 자, 일단은 쫀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등산을 안 가요. �adi kalau bahasa Inggrisnya ini because of gitu ya. Kurocho. Karena Karena. bacanya dari tim kita mulainya dulu ya. Karena hari ini hujan, nggak bisa manjat gunung. Kurocho. Ya kan? Nggak jadi, nggak Kurocho. pergi tadi ya. Oh, dia Daum. ngartikannya bisa juga dari ujung ya, Sensei. Deh, 우중. 다리 우중. 이렇게. terus, oje, mumi, apat kita mune. Oje, mumi, apat kita mune. Hakyoe, mot kasoyo. Saya tidak bisa ke sekolah karena saya sakit kemarin. Wigu gini kita mune. Kenapa pakai iya?외국인이기 때문에 Kan Wigugin kan foreigner, Wigugin aja네, kan? Ada ininya, Sonsengmin? 이 외국인 이다 여긴 이다예요 이다 이다에서 기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까딱 거르자 이다야 외국인 이기 때문에 Oh, gitu toh. Wegugin iki temune. Hanguk marel calmut teo.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때문에. 때문에는 그냥 랑숭 때문에 깠다 본다. 깠다 본다 랑숭 때문에. 이거 because. 어, 이니야 because of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감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요. 그렇죠? 깠다 본다. 랑숭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아, sorry 선생님. 그러니까 그 yang kata kerja dengan kata sifat pakai ki di depannya.기 때문에. Tapi kalau yang kata benda langsung temune. 비안 까빠다 다사르냐 때문에 이니 운뚝 깠다 본다. 어, 때문에 gitu. 쓴들이니 운뚝 깠다 어, 본다. 예. 자디 깔로 때문에 운뚝 깠다 본다. 깔로 끝도 뭐 등한 깠다 꺼르자 깠다 싶어 바게마나. 이야, 깠다 꺼르자 디카스 깠다 싶어 하루 팀. 문자디 깠다 본다. 자디 이야. 이 기인이 임부한 아따 파르티클 운뚝 깠다 본다. 운뚝 임부한 깠다 본다. 다리 깠다 꺼르자 깠다 싶어. 자디 깔로 디드빠냐 아다 깠다 본다. 자 띠다 뽀로루 기야. 수다 아다 깠다 본다. 오케이. 요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아주 바빠요. 자
스무와 때문에 이니 비사 디간띠 등한 아서 어서. 기도. 오늘은 비가 와서 몸이 아파서 예. 외국인 이라서 이니라서 여기 이라서 이니 똑같다 본다. 알겠죠? 자, 이니 스무원의 비사 등한 와서 아서 어서. 오늘은 비가 와서 등산을 안 가요. 어제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이니 르비바냐 디구나칸 다리바닥 기 때문에. 알겠죠? 뜻답비 기 때문에 이니 바다 다사르냐 바다 다사르냐 아다 그스크 사마냐 자 디스모아 깔리마디니 아다 그 사마냐 아빠 그사마하냐? 아노. Karena nenek tidak bisa melakukan sesuatu. Anmut. Iya. Negatif. Oh. Apa ya? Makna Karena, negatif gitu ya? karena, bla bla bla, negatif. Karena itu, ki 때문에 ini harus hati-hati untuk digunakan. 알겠죠? 너 때문에 늦었잖아. 뭐예요? 너 때문에 늦었잖아, 아빠. Karena kamu terlambat. Karena kami kita terlambat. 뭐 sangat negatif. Jadi artinya kalau ngomong pakai temune itu tuh keterlambatan ini nih sesuatu yang jelek gitu Kurucu, 사실은. kurucu, kurucu. 알겠죠? 그래서 내이 때문에는 까르나 블라블라블라 네가티브. 알겠죠? 깔라마운 분요 붓간 알라산 양 네가티브 밖에 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너무 많아요. 플라자라냐 바나스칼라 하리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띠다 버러 아또란 히읗 한번 해봅시다. 이니주가 아각수사, 아각수사. 따삐냐? 비사야. 자, 이니주가 다음 시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굴라 띠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자, 뭐 질문 있어요? 선생님, kalau artinya apa tadi sen생님 menyebutkan corom, sering banget dengar corom. Apa artinya sen생님? Seperti Bukan suka ya? suka aneh ya. Oh, Seperti. corom. Seperti,자, 그래요. 아이고,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띠다 버라 또란 히읗하고 북구라띠안 해봅시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 시간이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